누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첫 사역을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심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때 이제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날수가 다음에 매우 배가 고프셨죠. 그때 사탄이 와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떡을 가져야 여기서 네가 배가 고프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예,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고 건져내야 한이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했는데 마귀는 다 엿듣고 알겠죠. 그래서 마귀 예수님에게 찾아와 마귀에게 네가 떡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면 사람들이 다 와서 너에게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는 의미죠. 그래서 떡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라, 떡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제적인 논리, 경제를 가지고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 거냐? 아니죠.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살고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믿음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그런 현상. 그리고 교회도 안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뭐 겉으로 껍데기만 교회 다닙니다. 그럴 뿐이지. 예. 그래서 이 경제가 구원을 시키느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어디로 마귀가 어디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얘기하죠. 내게 절해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내 건데 내게 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자기에게 이거 다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나를 섬기라, 나를 신으로 삼아라 이거죠.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너 어디서 까불냐 하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세상을 다스리려면 뭐 천하 만국의 권력을 가지고 다 장악을 해야 그 사람들이 경배에 굴복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권세를 내가 주겠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큰 나라가 세워지고 권력을 가지던 왕들이 다 무너졌지. 그들이 무슨 여기저기 있지. 하나도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발에 부딪히지 않, 돌에 부딪히지 않고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뭐예요?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라. 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물방울이 갖다 집어 던졌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 그걸 내쫓아 버렸어요. 사탄을 물리쳤어요. 예,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떠나버리고 말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뭐예요? 기적과 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가죠. 그 길이 뭐예요? 주의 길, 하나님의 길, My way,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가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아 저거 보니까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참 깨닫고 알게 됐는데, 그들이 생각한다. 아 저거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폄하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는 은혜롭게 들어놓고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이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막 밀쳐가지고 낭떠러리 밑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막 역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죠. 예, 권위에. 하나님 그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는지도 몰랐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지금 막 잡아가지고 끌고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들 속을 통과해서 가시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래서요. 자, 가버나움에 보니까 가서 안식일에도 가르치시고, 근데 사람들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란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래서 권위가 있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듣는 심령이 마음을 파고들고 은혜 받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는데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막 크게 소리를 질러 아 나사렛 당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이 구주인 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대탕 꾸짖었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때 밀들이고 주변의 사람 그걸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발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소문이 막 퍼져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죠.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심한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가셔서 그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를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꾸짖.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니까 막더 소문이 막 나가 저뭐 그냥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는데 환자들을 데리고 막 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데리고 오고 뭐 난리가 났죠. 이런 역사,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잦다 많아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하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말씀 나라 복음을 전하리니 나는 이 일에 여러분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니 그는 한적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빨리 다녀야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가서 전해주고 예수님 메시아십니다라고 하는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다. 사역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그리고 동네 나사렛에서 자기가 자랐던 나사렛에서 증거할 때에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악한 세대들은 예수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도도 안 하고 이러한 시대를 만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저희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